호그님,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촬영해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덤으로 멘탈도 꽉 잡아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코인 투자 매매 원칙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을 위해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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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기, 꼬기! 달려! 꼬하! 여러분, 요즘 코인 시장이 엄청난 불장인데요. 지속적으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본인만의 코인 투자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어라? 갑자기 이 코인이 급등하네? 어쩔 수 없다. 내가 가진 코인에 손절하고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좀 먹자. 같이 가자. 빨리빨리. 잇! 탑승 완료! 삘! 뇌동매매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뇌동매매를 하다 보면 남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뭐가 남는데요? 텅 빈 잔고! 와, 텅 빈 잔고 진짜 상상만 해도 속상하네. 텅장! 맞아요. 통PD님은 주식 투자할 때 매매 원칙이 뭐예요? 뭐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마음 편한 투자하자. 뭐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 같아요. 뭐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종목을 매수했을 때 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 정도? 불안해서 잠 못 자고 주식장 열리면 막 긴장하고 막 이런 투자 정말 안 하고 싶어 나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자. 이게 제가 정한 원칙이에요.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리다 보니까 아무 코인이나 덥석 물어버리면 잠도 못 자고 계속 신경 쓰여서 일도 손에 안 잡히는데요. 이런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확실한 매매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요. 매매 원칙 세우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기계가 되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투자를 할 때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신다면 정해진 이동평균선을 보고 꼭 지켜가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조금 더 가겠지. 잠깐 세력이 떨구는 걸 거야. 내가 팔면 바로 떡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투자할 때는 무조건 나는 기계다! 나는 기계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정말 수익률이 높아져요. 두 번째로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모의 투자를 충분히 하시고 실제 투자에 임하셔야 돼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 제일 기본인 코인 차트를 보지도 않고 투자를 하고 이동평균선이 뭔지 모르고 업비트 호가창 보는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남들이 코인으로 부자 됐다는 뜬구름 잡는 소문을 듣고 남들 사니까 따라 사는 거죠. 이런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막 함부로 굴리시면 결국엔 하나만 남는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가 남는데요? 텅 빈 잔고! 통장!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아우 그거 진짜 유행어 만들려고 텅 빈 잔고와 진짜 싫다. 여러분 꼭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매매 원칙은 계속 진화하는 거니까요.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매매 원칙을 만드셔야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 호가창, 이동평균선 매매 모든 걸 이해하시고 전부 조화롭게 접목시켜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제가 알려드린 120선 기준 매매법만 하면 되는 거냐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답니다. 어떻게 그 방법 하나로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말 안타까워요. 모든 매매는 공부와 연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매법을 종합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하나만 꼭 집어서 매매 원칙을 세우시면 안 된답니다. 확립하신 매매 원칙에다가 요즘 분위기에 맞는 트렌드를 접목시켜서 조화롭게 적용시켜야 돼요. 요즘 메타버스가 유행하면서 NFT 코인들이 대세죠? 아 맞아요. 주식시장이고 코인시장이고 뭐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 세계, 뭐 이런 대체불가 토큰, 뭐 이런 NFT 계열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기존에 유명했던 메이저 코인들만 투자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새로운 코인들이 요즘 좋은 시세를 줄 때가 많답니다. 위로 가득한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위에 가격에 물려있는 분들이 없다. 위에 시체가 없다. 이런 뜻이니까요. 세력들도 펌핑을 할 때 돈이 적게 드는 핫한 신규 코인을 작업치겠죠.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매매 원칙을 세우시면 좋겠네요.
매매 원칙 세우라는 이야기는 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매매한 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결국 하루 지나면 다른 코인을 매매하면서 다 잊혀지더라고요.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 매매하고 난 뒤에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그런 시간 없이 이거 오른다 저거 오른다 우르르르 매매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안 계시겠죠? 근데 그거 알아요? 꼬기님 지금 완전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같아. 뭐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멘탈 잡아드리는 건데. 어이씨.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농담이에요, 농담. 화내니까 진짜 더 못생겼네. 중요한 얘기라고요. 됐고, 이번엔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역시 기계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동평균선 매매를 주로 하니까요. 예를 들어 20선 이동평균선을 터치했을 때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60선 이동평균선을 터치했을 때 30에서 50%를 매도하는데요. 이때는 이동평균선을 딱 터치했을 때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이평선을 터치하고 아래로 1분봉 기준 3분 이상 하회했을 때 전량 매도를 한답니다. 이건 제가 정해놓은 기계적인 매도 원칙이에요. 반대로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회하지 않고 코인을 샀는데 급등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언제 팔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저는 금액이든 퍼센트든 정해진 룰에 의해서 매도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금액에 상관없이 수익률이 7% 이상이 되면 투자금액 50% 정도를 매도를 하고요. 수익률이 15에서 20% 정도 되면 바로 전량 매도한답니다. 최근에 도지코인 익절도 그렇게 해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초대박을 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매도를 해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수익에 정말 감사하며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매도하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 정도 수익만 해도 정말 훌륭하지. 구독자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코인을 골라야 하고 진입해야 될지 여쭤보시는데요. 그간의 영상들에 이미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인 투자는 어떤 코인을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쓰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거래대금 상위의 코인들로만 거래하기. 두 번째, 요즘 트렌드에 맞는 핫한 코인들로만 거래하기. 세 번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는 매집봉이 있는 코인들로만 거래하기. 네 번째, 우상향하는 코인들로만 거래하기. 다섯 번째, 과거의 고인물 코인이 아닌 매물대가 적은 코인 위주로 거래하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 정리의 달인, 정리의 달인. 내가 산 코인이 다섯 가지 원칙에 맞는 코인인지 아닌지 분석하면서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으면서도 깊이가 좀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매매 원칙과 매도 타이밍 잡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하루아침에 나는 코인으로 몇천 프로 떡상해서 부자가 될 거야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분들은 정말 매매! 매매! 아 그만 좀 때려요. 다음은 코인 투자 기술적 분석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24시간 코인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매번 강조해드렸듯이 코인은 끝나지 않는 재테크 마켓이니까요. 꾸준히 적은 수익이라도 익절하고 출금하고 그 돈으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제일 좋은 투자랍니다. 매번 똑같은 말을 해서 귀에 딱지가 앉으셨죠? 내 귀에 딱지, 내 귀에 딱지. 아, 안 돼! 와 진짜 이거 이 리액션은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 이걸 못 받아쳐줘요 이런 거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이렇게 코인 알려주고 멘탈 잡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제가 그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여러분. 아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조만간 꼬기호정에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꽂혔어 2기를 모집할 건데요. 공고 영상이 올라가면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우측 중앙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롭게 올라오는 7.8기의 인터뷰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7,008기만에 선물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